올해도 어김없이 장마가 찾아왔다. 충북은 아직까지 비가 그리 많이 오진 않았지만 남부지방은 피해가 심한 듯하다. 어쨌든 오늘은 비가 조금 내리고 나는 밭출을 했다. 퇴근 무렵에는 비가 더 올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의 일이다. 뚜껑이 없고 두 발로 다니는 바이크의 특성상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 출근이건 먼 거리 모토 캠핑이건 전술적 고려 요소인 매트티시에 따라 이동 작전을 수립한다. 매트티시란 미션, 애니미, 터레인, 트룸, 타임 어벨러블, 시빌 컨시더레이션을 통해 우선순위 도출을 하는 것이다. 이를 출근길에 대입하자면 미션은 출근, 적은 비로 인해 제한된 시야, 젖은 노면, 사고로 막힌 차선을 의미하며 지형과 기상 요소는 장마로 인해 비가 오락가락하는데 출근 시간에는 오고 있는 상태, 가용 부대는 출근길에 이용하고 있는 탈것, 즉 MSX-125를 의미했다. 가용 시간은 출근 시간까지 도착해서 환복 등 업무 준비를 의미했다. 이처럼 매트TC는 목표와 고려사항을 정리해 임무 수행을 최적화시키는 것으로 군대에서 배운 지식 대중, 사회의 다방면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지각했다. 차가 평소보다 막혔기 때문이다. 잘했다. 심지어 자동 세차까지 된다. 우중 라이딩의 가장 큰 장점은 비 오는 날은 바이크를 타지 말자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닐까? 잘했다.